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단어와 견적 짜는 거 한번 들어와 봤는데, 최근에 인텔이 커플레이크 리프레쉬 해가지고 그 프로세서 9세대가 나왔어요. 9세대 맞나? 9세대죠. 그래가지고 요즘 그 인텔 CPU 가격이 또 일단 8세대가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 수급 문제 때문에, 그 재고 문제 때문에 올랐다가, 그 인텔이 그 이번에 프로세서가 9세대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가격이 오히려 좀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AMD 쪽이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기분 탓. 약간 그냥 기분 탓 같은 느낌인데, 내려가진 않았고, AMD가. AMD가 그냥 상대적으로 좀싼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CPU가 나왔어요. CPU가 나왔는데, 일단은 메인보드를 지워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그, 일단은요, 제가 한번 그, CPU 견적을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텔이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냐 그 한번 좀 측정을 해보려고 한번 좀그 보려고 해요. 한번 보고, 그리고 일단은 이 과정에서 제가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SSD하고 HDD 이거 내가 2테라 해놨는데 사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으로 한번 바꿔놔야지. 내가 한번 쓰고 싶은 만큼만 바꿔놔야지. 제품 분류? 디스크. 나스용 있을 텐데. 나스용. 나스용 겁나 비싸죠? 아니, 나스용 말고 그냥 PC용 하자. 근데 디스크 크기는, 용량은 한, 그러니까 일단은 공통적인 부품은요, 왜냐면 CPU하고 메인보드는 이제 제가 비교해 볼 거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디스크 용량은 사실 근데 클수록 좋지. 그래가지고 디스크 용량은 사실 저도 한번 이제 테라바이트급을 한번 좀제 소원인데 한번 그냥 써보고 싶은 거죠. 그 근데 4테라짜리까지가 보편적이구나. 그러면 4테라. HDD에서 여기까지 마쳤어요. 제가 공통적으로 써보고 싶그 공통적으로 통일해 놓은 거는요, 일단 램은 제가 그 DDR4 16기가짜리 두 개에 32기가를 끼는 걸로. 듀얼뱅크로. 물론 풀뱅크 하고 싶으면 풀뱅크 60, 사실 풀뱅크 64기가를 하고 싶긴 한데요, 돈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돈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일단은 램은 16기가 두개 32기가로만 맞출게요. 제가 굳이 32기가를 하는 이유는 방송 및 동영상 편집 용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게임도 돌리고, 그 어느 정도 선의 게임도 좀 돌려보고, 그걸로 갖다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막 올리고 할 거면 한, 일단은 램은 한 32기가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래픽 카드도 사실 송출만 할 거면 1050 Ti 껴도 되는데,
원컴으로 할 거라서 1060 꼈고요. 그리고 요즘 1070은 또 재고가 없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 RTX 2070이 나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재고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1070 가격이 내려가진 않고 있고. 그래서 그냥 1060 해놨고요. SSD는 그, 이거 250기가 해놨는데, 512기가로 바꿀게요. 제품 분류. 그, 엠.2 NVMe NVMe로 해야죠. M.2는 970 해보. 그래, 500기가 가자. 하여간 공통적으로 맞춰놓은 거는 메모리 램 32기가, 그래픽 카드 1060 6기가예요. 그리고 그 M.2 NVMe 500기가, 그리고 그 HDD 4테라, 그리고 케이스, 그리고 파워.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맞춰놓은 게, 자, 요 부품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램하고 SSD하고 HDD를 좀 빡세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들의 그 용량에 따라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CPU를 한번, 일단은 그 이건 공통적인 제품이고요. 자, 일단은 그 i5는 8세대부터가 6코어 6스레드로 그 가고 있죠. 그래서 인텔 300 시리즈 라고 하는데, 그 Z390 보드, 그럼 인텔 거 메인보드는 Z390 갈게요. 칩셋 Z390. 그 Z390 높은 가격, 낮은 가격선? 높은 가격선? 에이, 몰라. Z390에서 사실 메인보드 좀 좋은 거 써야 돼요. 그, 그, Z390에서 사실, MSI? 에이수스? 전원부 12페이지. 전원부 좋은 거 써야죠. 이거 쓸까? 에이수스? 일단은 Z390. 지390 꽂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까지가 138만 원. 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Z390이기 때문에, 그, 한번 i7을 맞춰볼 거예요. 자, 일단 i5도 한번 맞춰볼까요? i5 8세대. 8500까지가 있죠? 아예 i5 9세대. 자, 호환성 체크. 호환성 체크하면 뭐, 그쵸, 호환 문제 없죠. 그냥 인텔 거도 한번 Z390으로 넣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Z390. 그, 가격대가, 이제 좀 세요. 아, 지금 채팅창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이쪽을 좀 빼볼게요. 자, Z390. Z390 메인보드로 한번 i5가 자, 이것만 해도 57, 거의 한 58만 원이 나가요. i5가 58만 원이 나가. i5 메인보드가 58만 원이 나가요. 자, 그리고 본체 제가 기본 맞춰놓은 견적이 이게 170이에요. 이게 170이고요. 그리고 i5를 빼고 다시 i7 9세대 한번 가볼까요? i7 9세대 9700K죠? 9700K를 담으면 자, 이거 9700K는 8코어 8스레드 8코어 8스레드. 8코어 8스레드. 이거가 여기까지가 192만 원, 193만 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i9이 8세대는 없어요. i9 9세대 9900K. 자, 9900K는 그 8코어 16스레드 AMD 2700X하고 똑같죠? 9900K. 야, 이것만 해도 70만원이야. 이 가격이면요, AMD에서는 CPU하고 메인보드 살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방송 및 동영상 편집 용도로 이거를 그 맞춰놓는 거예요. 그 방송 및 동영상 편집 용도로 이걸 맞추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번 견적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격이 208만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격이 208만원이에요. 자, 근데 그 일단은 그 AMD의 2600 시리즈가 6코어 12스레드고 그 다음에 2700 시리즈가 8코어 16스레드죠. 그래서 이거를 그 6코어 12스레드는 사실 그 i7 8세대하고 구분을 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클럭 속도가 i7 8세대가 워낙에 빠르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i7 그 i7 9세대 거기는 8코어 8스레드로 다시 줄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를 줄이는 이유가 이제 그 i9으로 분리를 했어요. i9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아까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해놨죠. 200만원이 넘죠 본체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MD로 가볼게요. AMD 그 X470 그 X470. X470에서 사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좋겠지만 에이수스 여기까지 너무 비싸고요. 그 AMD의 특징은요, AMD가 좀 메인보드가 많이 비싸요. AMD 메인보드는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AMD 메인보드를 사실 좀 한번 제일 고급으로 맞췄을 때, 아니면 왜냐면 그 인텔도 메인보드를 제일 고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분류 AMD 2700X. 자, 호환성 체크만 잠깐 해볼게요. 호환성 체크에 문제 없다고 문제 없고요. 자, 이게 190. 그렇게 별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 CPU하고 메인보드를 제가 그 정말 그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AMD 쪽은 사실 특징이 메인보드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요, 인텔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저는 솔직히 그 이렇게까지 비싼 메인보드 살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그래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i9 9900K를 그 이거 2700X 이 코어 숫자하고 스레드 개수가 똑같거든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게 가격이 190. 이게 가격이 190. 그리고 메인보드를 다시 Z390에서 아, 제일 비싼 거 있구나. 갓나이크. 근데 이거 갓나이크는 도대체, 아, 전원부가 18페이지야? 엄청 좋은 거네요. 그러면 잠깐만 좀 볼게요. 이렇게, 예, 이런 가격까지는 아마 안쓸것 같고, 갈라이 그, 이것까지는. 그, 한, 이거 정도? 이거 정도 가고, 그리고, i9 9세대. 자, 이렇게 가면요. 야, 씨, CPU하고 메인보드만 100만원이 넘어. 그래서 이게 230만원. 한, 대충,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왜냐면, 그, 비슷한 수준의 CPU하고 메인보드 사양 가면. 그래서, 근데 이게요, 그, 물론, 이럴 경우에, 9900K하고 2700X가 그 코어하고 스레드 개수가 같잖아요. 개수가 같으니까 그 만약에 그럼 이제 돈이 있다면 당연히 9900K 시리즈를 가겠죠. 코어 숫자가 비슷하니까. 물론 이게 코어하고 스레드 개수가 많으면요. 그 동영상 편집하거나 방송을 할때 조금 더 유리한 점 있어요. 특히 동영상 편집, 인코딩을 할 때는 코어 숫자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 뭐시냐? 그 코어 개수가 많으면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기는 해요. 그렇고 그 이게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를 돌릴 때는 솔직히 확실히 인텔이 좋아. 게임 돌릴 때는. 게임은 확실히 인텔이 좋은 게그 CPU 그 클럭 부스트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거기서는 인텔을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게임용 송출용 게임용 게임 방송을 하는 분들은 게임용 PC하고 송출용 PC를 따로 두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게임용은 인텔을 돌리고 그 송출용은 솔직히 모르겠어. 송출용은 인텔 돌리시는 분도 있고 AMD 돌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대도님이 최근에 이제 그 송출용을 AMD 그 2950X로 바꿨죠. 자, 이제 하이엔드급이면 그 메인보드 소켓을 8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4개 꽂고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급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이엔드급이면 2080 Ti를 꽂아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를. EMTEC, 조텍, 판매 준비야? 기가바이트, MSI, 게인월드, 갤럭시. 자, 차라리 근데 진짜 그런 코어 개수 원컴으로 게임할 거 완전히 그 걱정 없이 가려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인텔이 그건가요? CPU 소켓이 세부 칩셋이 그 Z X290인가요? 그 X290인가? 인텔 소켓이? 그쵸? 그 i9용? 그 SLI 지원이 되는 건지 한번 보고 그 SLI 되네요. 그러면 이거 가고 CPU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텔의 그 i9 그 코어 X 시리즈 당연히 가야 되겠죠. 7900X 이거죠. 아니 뭐 코어 개수 걱정 없이 하려면 이게 낫지. 그 14코어 28스레드 이게 낫겠죠. 이게 500만원이야. 그러면 자 이제 대도님이 맞췄다는 그 2950X로 가면 일단은 AMD에서는 X399에요. X399. 아니, 이거 말고 X399는 이거. 그리고 그 그리고 뭐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어디 갔냐 하여간 이번에 좀그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한번 아 이게 더 나가는구나. 2950X는 2990WX는 더 나가는구나, 이게.
그러면 잠깐만. 근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대꿀멍. 갑자기 대꿀멍 됐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비교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목돈 생긴 게 아니고 최근에 그 인텔 그 9세대 나온 것 때문에 한번 그냥 비교만 해보는 거예요. 그 가격대 한번 그냥 비교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내가 그 비교를 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i9 그 9900K하고 AMD의 그 2700X하고 그 코어 개수가 같잖아요. 코어 개수하고 그 논리 프로세서 개수가 같아요. 근데 당연히 클럭 속도는 i9이다 보니까 i9이 더 세. 그러니까 이제 그 인텔하고 AMD의 차이가 그게 된 거예요. 돈이 있느냐 적느냐,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아마 인텔을 가는 것 같아.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싼거살 돈도 없죠. 그냥 한번 지금 사지도 못하는 거 한번 그냥 다시 오랜만에 견적이나 좀 맞춰봤다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이 다나와 들어가서 이거 견적 맞춰보는 건 해볼 수 있잖아요. 그치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이거죠. 그못 먹는 거 찔러나 보는 거니까 다시 저는 그 저한테 좀 그냥 현실적인 아 눈물 난다. 그 현실적으로 굳이 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냥 사양까지만 다시 이 견적을 저장을 해놓고 다시 닫도록 하겠어요. 참 눈물 나네요.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눈물 나, 눈물 나. 어디 갔니?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방송하고 기사 쓰는 거 이외에는 돈이 안 벌리죠? 방송하는 거하고 기사 쓰는 거 이외에는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요. 뭐, 그래요. 내가 요즘 살기가 힘들어요, 아주. 그래도 요만큼이 필요하네. 네, 그나마 그런 걸로 돈을 버는 편인 거죠. 그래가지고, 못 먹는 거, 그냥 한번 지금까지 좀 찔러나 봤어요. 네. 하지만, 없는 건 돈. 없는 건 돈이고, 참,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항상 그 고민에 시달리고 있죠. 박물관이나 그런 시설에서 일하기 쉽다고요? 근데, 그런데 공무원에서 위아래 서열 있고 그런 걸 내가 안 좋아하죠. 계속 공무원 안 하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0시 넘었어요. 버튼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겨울에 고민에 시달려요. 사실 나도 그래요. 겨울엔 야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축구 기사도 쓰고, 가끔, 아니면 이제 그 FA 시장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사들? 그거 소식들로 좀 약간 그 연명을 하거든요. 사실 겨울에 그래서 좀 고민되기는 해요. 돈은 없고.